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오늘 6월 27일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시장이 위로 좀 시원하게 가주면 좋았을 텐데 반등 시도 넣다가 좀 밀려버렸죠. 이렇게 추세를 안 깨고 가면 더 좋다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비교적 맞아 떨어졌었는데 자, 장 후반에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0.38% 하락, 코스닥 시장 마이너스 0.57% 하락입니다. 자, 이것이 보면 외국인이 최근에 매도세였는데 오늘 거래소도 748억 매수, 자, 코스닥도 342억 매수, 코스닥은 기관도 같이 샀고요. 자, 선물도 2616계약으로 상당히 환매수 좀 들어와서 좋았는데 초반에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리고 콜옵션도 플러스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것은 괜찮았으나 자, 프로그램 매도가 오늘 매수세를 잡히지 못하고 장막판에 확 밀어버렸고요. 자, 그것은 주범이 기관이다. 기관이 갑자기 장막판에 많이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외국인도 천억대에서 살짝 밀고 그것을 개인이 다 받았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 점점 더 좀 자세히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지우 어서 오고 그리고 이것이 그래 다른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대로는 다 맞아떨어졌는데 자 막판에 밀어버리는 거 이게 좀 안 좋은 모습이다. 그리고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또 이것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 봐라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0.47% 하락입니다. 여기 전일 반등 시도 나왔던 거 다시 밀려버리니까 자 나스닥도 마이너스 0.56% 하락이죠. 자 오늘 장 초반에 미국 장 초반에 좀 밀릴 수 있다는 걸 미리 예견을 좀 해주니까 이런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강판 한번 체크해 보면요. 자 오늘 IT가 강세입니다. 그죠? IT 그리고 코스닥 IT는 그만 하고요. 좀 하락세 있고요. 반도체 하락세 있고 조선 오늘 낙폭 크네요. 현대중공업 마이너스 7%입니다. 자 그리고 조선 기자재 낙폭 큽니다. 자 건설도 낙폭이 상당히 심합니다 오늘. 자 그리고 철강도 낙폭이 심하고요. 아까 장 중반에도 체크해드렸죠. 오히려 뉴스에 비해서 그러니까 뉴스가 철도 낳는다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지금 악재로 작용하는지 세부 사항이 없다고 그런 건지 정확하게 지금 체크는 되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시장의 악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건설 철강 조선 자동차 다 약세입니다. 자 그에 비하면 유통주 강하다. 그래서 닥터케이 신라 신세계 다시 매수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을 매수를 들어갔어요. 장 중반까지만 해도 셀트리온 삼행제는 견조했었는데 막판에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좀 체크해 볼까요? 그리고 아까 장중 스팟에도 이야기했지만 키스트는 여기 딱 깨지면 끝내자 해서 자 5% 먹고 2813원에 끝냈습니다. 자 5% 먹었어요. 전에 사서 2680원에 사서 여기 샀어요. 여기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쭉 들고 가는 게 아니라 한 5% 먹었으면 됐잖아요. 추세 깨지는 거 보면 파는 겁니다. 자 지우가 팔았죠. 그리고 신세계 매수 여기서 들어가자 했습니다. 시장이 그때 턴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추가 매수 의견 줬는데 그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셀트리온도 비중 축소 여기서 왜냐하면 지우가 38만원대 가지고 있거든요. 잘 챙기라고 여기 깨지면 4분의 1만 던지라 했는데 던졌으면 내용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선생님도 반갑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들어가자 했습니다. 여기 아침에 올라탈 때 들어가자 그랬고 여기 한 번 더 추가했고 자 89,000원대 지켜내고 있으면 별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봉은 조금 훼손됐으나 일봉상에 보면 괜찮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지지하고 있으니까 내일만 여기 잘 지켜내면 별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깨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깨면 손절입니다. 여기 잘 깨지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시장이 한번 출렁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너무 빨리 던질 필요는 없다. 여기만 지지해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깨지면 한10% 손실 있을 수 있어요. 그 와중에 깨지는 와중에 비중 한 3분의 1씩 축소를 한다든지 하면 10%보다는 더 줄일 수 있는데, 너무 비관적인 그 전망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일이라도 들어올리면 올라갑니다. 오늘 장이 좀 출렁거려서 시총 상위 종목이지 않습니까? 셀트리온이. 그리고 코스닥 종목인데, 코스닥을 지금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했거든요. 잠깐 보여드리면, 자, 보십시오. 자,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밑으로 더 처지기보다는 반등시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쌍끌이 매수 들었다가 한번 팔아먹고, 쌍끌이 한번 들었다가 팔아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오늘 모양이 별로입니다. 이것이 강하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위태위태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건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그래서, 키스트는 이제 이야기 안할 겁니다. 자, 낙폭과대, 다른 거. 그리고 살 만한 위치에서 사서 한5% 먹는 거 보여주겠다 했으니까, 자, 5% 먹었으니까 됐고, 앞으로는 이야기 안 합니다. 자, 신세계도, 적당하니, 오늘 플러스잖아요. 적당하니 여기 위에까지 단타 들어간 겁니다. 단타. 지우는 단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정도, 먹는 거 단타 들어갔어요. 만 6천원 꼴 되죠. 그러면 한 4% 조금 안될 겁니다. 그거 먹으러 들어갔습니다, 일단.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내일 주의 좀잘 지켜봐야 되고, 그러나 막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에 우긴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흔들흔들 하고는 있는데, 탄탄하게 밑에 받치는 이평선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선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늘 좀 흔들림이 심했다. 올라가려면 쭉쭉쭉 좀 올라가주면 좋은데, 미국 시장이 지금 조금 타격을 받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체크 한번 해볼까요? 미국 여기 밑으로 처지게 되면 여기 지지선이긴 한데 스트레이트로 빠졌거든요. 반등 나와도 좀 밀릴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평선들이 위에 많이 있잖아요. 올라가면 다 저항대거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이 추세 좋게 가려면 여기를 안 깨야 되는데, 닥터 K가 늘 말하는 여기. 여기를 안 깨고 가야 돼요. 근데 어저께 좀 크게, 그러니까 전에 음봉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도 대밀릴 가능성 높다. 그래서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독일 전일에 이어서 또 마이너스 2.0.29% 하락 중이거든요. 이것도 음봉 너무 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흔들림이 많다. 중국은 뭐 계속 박살나고 있어요. 우하향 이러한 것들이 미중 무역 전쟁 이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좀 안정세를 가져와야 되는데, 지우, 그럼 내일 시장 반등 제대로 안 나오면 적당하니 비중 축소하세요. 그 대신에 버틸 만하면 버티고 상황 봐가면서,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안 깨야 됩니다. 2320안 깨야 돼요. 내일 개 바닥에 푹 깨고 내려가면 진짜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자, 여기 이중 바닥 스타일로 반등 시도가 강하게 나와야 돼요. 전제 조건입니다. 그나마 외국인이 오늘 좀 붙들어주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콜옵션도 좀 샀거든요.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콜옵션도 좀 샀는데, 이거는 그냥 환매수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매도 포지션 많이 잡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좋다고는 할수 없으나, 어쨌든 그냥 단순 계산으로는 그렇게 이제 보여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코스닥 코스피 중요 변곡점이다. 내일 밑으로 깨지면 상당히 문제 있다. 내일 지속적으로 기관 외국인 매수세 좀더 들어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이 외국인이 붙들어주는 반면에 기관이 이렇게 패대기 치면 갈수 없다. 선물은 장 초반에 이렇게 돼주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진짜로 대기는. 그래서 이것이 그나마 희망을 좀 가져보자. 판매수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상당히 등락 심하고 여러분들 대응하기 많이 힘드실 텐데, 좀잘 추스리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셀트리온 삼형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